모든 일은 인연을 따른다. 불행한 때가 있습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상황이 달라져도 불운이 계속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뒤로 물러서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인연을 따릅니다. 인은 나의 노력이고 연은 세상의 도움을 의미합니다. 행운이 깃든다는 것은 나의 노력인 인과 세상의 도움인 연이 결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어떤 때엔 하나도 되는 일이 없다가도 또 어떤 때는 조그마한 노력으로도 일이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연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불행하다면 아직 인연이 결합을 맺지 못했을 뿐이므로 물러서 기다리며 인을 쌓으면 될 뿐입니다. 지금 행운이 깃들었다면 인연이 결합되었을 뿐이므로 겸손하게 자신의 장단점을 인식하고 정신을 집중해 오히려 사소한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인연을 따를 뿐입니다. 즐길 때도 천천히, 일할 때도 천천히 해라. 많은 이들의 행운은 그들의 삶보다 먼저 끝을 보입니다. 사람들은 향유할 수 있는 일에 기뻐하기보다 성급함으로 그것을 망쳐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즐거움이 달아났음을 깨닫고 아쉬움을 느낍니다. 늘 즐거움보다 앞서 달려가 지금 이 순간의 시간을 갉아먹습니다. 성급함은 모든 것을 먹어치웁니다. 우리에겐 기쁨보다 살아야 할 날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 즐길 때도 천천히, 일할 때도 천천히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당신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대중의 어리석음을 피하라. 어리석음은 대중에 널리 통용되기에 힘을 갖습니다. 한 개인의 어리석음을 압도하기는 쉬워도 대중의 어리석음을 피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중의 생각은 편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운이 최고의 것이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의 분별력이 최악의 것이어도 만족스러워합니다. 대중들은 자신의 행복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이의 행복을 부러워하고 시기합니다. 그래서 늘 어제의 것을 칭찬하고 이곳의 사람들은 저곳의 일을 부러워합니다. 지나간 모든 것이 좋아 보이고 멀리 있는 모든 것을 더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어느덧 피할 수 없는 운명과 마주하고 회한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 운명은 바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입니다. 어리석은 괴물이 되지 마라. 어리석은 괴물이 된 자들은 모두 허영심이 가득하고 불손하고 고집스럽고 변덕스럽고 생각을 고칠 줄 모르고 극단적이고 얼굴만 잔뜩 찌푸리고 험담을 즐기고 파벌을 만들고 불만에 가득 차 있습니다. 정신의 기형이 육체의 기형보다 더 추합니다. 아름다움을 지닌 고귀한 정신과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왜곡된 인간에게 누가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보호할 마음이 스스로에게 없다면 그 누구도 더 이상 그를 인도해 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 중요한 일은 먼저 하고 부수적인 일은 여력이 있을 때 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중요한 일과 부수적인 일을 신중히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 일의 선후를 정해 일을 해나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노력하지도 않고 이기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은 일은 당장 배우려고 하고 자신의 내면을 가꾸고
성장시키는 중요한 일은 인생의 마지막으로 미룹니다. 그러나 운명은 우리가 예기치 못한 날을 택해 우리의 가치를 시험하러 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늘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지식과 용기가 함께할 때 위대함을 낳는다. 지식과 용기는 불멸의 것을 만듭니다. 지식과 용기 자체는 본래 죽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자신이 아는 것만큼 행할 수 있기에 지식과 용기를 갖춘 지혜로운 사람은 자유롭게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는 무기가 바로 지식과 용기입니다. 지식과 용기 없는 사람은 암흑 속의 세상을 삽니다. 지식과 용기는 우리의 눈과 손입니다. 지식 없는 용기는 무모함일 뿐이며 용기 없는 지식은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유연하게 산다. 아무리 훌륭한 미덕이라도 그것을 절대적인 원칙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당신이 버리는 물을 내일 마셔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생각을 포함한 모든 것은 상황에 따라 조정되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삶을 유연하게 삽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무상하다. 사람들은 천국에서는 모든 것이 환희요, 지옥에선 모든 것이 고통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천국과 지옥의 중간 지점인 이 세상은 환희와 고통이 더불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일은 변화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이 행복하지도 모든 일이 불행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무상이므로 변화하는 운명의 분별력과 평정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그저 변화할 뿐입니다. 내일은 없다. 부와 명예가 없는 자도 시간은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시간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무심히 보내다 뒤늦게 남은 마지막 시간에 한탄할 뿐입니다. 할 수 있을 때 해야 합니다. 시간과 기회는 그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내일이란 시간은 당신이 만든 허상일 뿐입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당신이 가진 유일한 시간입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허상일 뿐입니다. 바로 지금 해야 합니다.